예, 반갑습니다. 도라이바 TV입니다. 오늘 수리를 할 제품은 삼성에서 나온 스마트 TV 46인치 모델입니다. 오랜만에 그 TV 수리 영상을 올리는 건데요. 이전에 영상에 보시면 그 직화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뒷면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빛을 비추는 방식의 모델들은 수리를 했던 영상들을 좀몇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엣지형은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마침 그 엣지형 제품이 수리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모델이 UN 46D6340이라는 모델이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엣지 형태의 방아가 들어가게 되는데 주로 이제 엣지 형태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이렇게 측면에서 한쪽을 이렇게 비추든지 아니면 양쪽 측면에서 이렇게 빛을 비추든지 또 그것도 아니면 이제 하단이나 상단 쪽에서 이렇게 길게 빛을 비추게 되어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모델의 그 라이트 바를 제가 미리 지금 교체를 하기 위해서 새 제품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 보신 것처럼 옆으로 놓게 되면 약간 짧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길게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교체를 하시면서 주의하실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시간이 좀될것 같아서 제가 미리 커버 부분은 제거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그 UN 시리즈 제품들은 지금 보셨던 것처럼 파워 부분만 보드에서 분리를 하고 전원을 넣게 되면 라이트가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없죠. 자, 지금 음성이 일단 나오는 거 봐서는 보드 쪽 분량은 아니라고 판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파워나 백라이트 분량인데 이 모델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 경험상으로 봤을 때 라이트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꺼졌다 켜졌다 하는 증상이 생기는데 고무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 분량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영상은 안 나와도 말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걸로 봐서는 보드 자체는 정상 쪽으로 지금 동작이 되는 것 같고요. 두 가지는 맞죠. 파워하고 라이트인데 일단은 라이트 분량인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교체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패널을 분리를 할 건데요.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모델 교체하시면서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외부는 전동으로 돌리셔도 되지만, 내부의 패널을 분해하실 때는 전동 돌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패널에 있는 나사들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이 제품 나사들이 상당히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풀다가 전동으로 이렇게 풀시다 보면 나사 머리가 다 나가버립니다. 근데 나사 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자가로 하실 분들은 패널 분해 부분은 무조건 수동으로 손으로 돌리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 매일 하는 저희들도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나사가 이게 머리가 나가게 되면 이 모델들은 상당히 좀 애를 먹습니다. 애를 먹으니까 좀 주의를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액정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잘 드러내셔야 되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드러내고 나면 일이 수월입니다. 사실 액정을 드러내고 다시 조립하는 그 과정이 상당히 제일 힘든 부분이죠. 파손 연도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필름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고요. 저희는 숙련이 돼서 이 끝부분만 잡고 하시는데 손으로 이렇게 만지시고 나중에 이게 지문이 다 남습니다. 나오니까 끝부분만 잡으셔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면 같은 경우에도 손으로 만지게 되면 지문 같은 게 묻거든요. 제일 안전한 거는 그 장갑을 끼시고 앉으셔야 좋습니다. 시중에 가시면 이런 라텍스 장갑 있죠? 자, 라텍스 장갑을 끼시고 하셔야지 이 표방 부분에 그 지문이 묻지가 않습니다. 이 지문 묻게 되면 나중에 TV가 나오긴 나오는데 지문이 물인 채로 나오거든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거세 부분들을 다 따서 플라스틱 부분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 플라스틱 거세 부분이 너무 세게 하셔서 뻥하게 버리면 나중에 조립을 할 때 자원하면 액정에 유격이 생기기 때문에 파손이 되기 쉽습니다. 최대한 플라스틱 손상이 안 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아크릴판 같이 생긴 저 그 도감판 부분도 이걸 힘을 줘서 들게 되면 뚝 하면서 부러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구하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일단 땀이 좀 차니까 장갑을 좀 벗고요. 자, 이 밑에 나사도 또 마찬가지로 상당히 약합니다. 손으로 올려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다른 제품만 안 그런데 삼성 제품만 그래도 이렇게 이 부분 나사가 약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머리가 너무 약해서 대가리가 한두 개 정도 나가버리면 진짜 애를 못 씁니다. 머리가 아슬아슬하게 나갈 뻔했네요.
자, 이제 분리가 다 됐습니다. 테스트기를 가지고 한번 정말로 나갔는지 찍어보도록 할게요. 보시다시피 요만큼만 지금 들어옵니다. 이만큼이 지금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한번 볼게요. 이쪽은 지금 보시면 다 살아있는데 요거 하나가 지금 나갔네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쪽이 지금 다 나갔습니다. 한쪽은 절반 정도가 나갔고 한쪽은 하나가 나갔습니다. 일단은 교체를 해야 되겠죠. 자, 이 모델은 여기 밑에 보시면 또 난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를 분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나사를 또 풀어줘야 됩니다. 드라이버 사이즈가 약간 틀리니까 조금 작은 드라이버와 조금 큰 드라이버 두 가지를 아마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나머지 바까지 두 개의 바가 다 적출이 됐습니다. 이제 새 라이트 바를 장착을 하고요. 뭐 분해 역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하신 다음에 한번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체가 다 끝이 났습니다. 기존에 있던 라이트 바는 제거를 다 했고요. 좀 새로운 라이트 바로 넣어줬습니다. 넣어줬고,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AD보드와 파워보드 분리를 해버리고, 파워보드에만 전기만 넣으면 바로 라이트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 모델이라서, 테스트를 하실 때, AD보드는 선을 빼버리시고, 파워보드만 바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뒤에 보시면, 제가 지금 AD보드 선을 빼버렸습니다. 빼버리고 파워 코드만 지금 꼽은 상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점검이 끝나셨으면 조립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조립 작업은 아까 보셨던 영상에서처럼 반대 역순으로 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직화형 모델과는 다르게 이 엣지형 모델들 같은 경우에 이 액정을 닫을 때, 딱 들어맞지가 않는 상태에서 나사를 체결을 하게 되면, 바로 뚝 하는 소리가 그냥 바로 금이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조금이라도 좀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풀어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금 귀찮다고 그 그냥 약간 차이 나는데, 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닫아버리다가는 바로 금이 가게 됩니다. 조심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테스트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으니까 조립을 다 끝내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다시피 조립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TV 같은 경우에는 한번 뺐다가 들었다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좀 많이 드네요. 지금 보신 것처럼 라이트 바는 새 제품으로 완전히 다 교체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직화형 제품들보다는 엣지형 제품들이 조금 더 주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얇기 때문에
액정 부분이 파손될 염려가 솔직히 조금 더 많습니다. 자, 그럼 한번 켜볼까요? 네. 화면이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른 부분에 무슨 큰 이상 없이 깨끗하게 잘 나오네요. 네. 오늘은 티카형 모델이 아닌 엣지형 삼성 모델 스마트 TV 모델의 라이트를 한번 교체를 하는 영상을 한번 남겨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 도라이바 TV였습니다.